올림픽에서는 메달과 아직까지는 인연이 없었어요. 네. 수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좋습니다. 네. 자, 정면에서 그대로 중거리 슛! 아, 높이 빗나갑니다. 남태희. 예, 우리 남태희 선수가 아주 승리를. 예, 여기서 또 막아야죠. 또 압박해야죠. 아주 좋아요. 네. 아, 마치 이 스페인 축구를 보는 듯한 우리의 아주 대단한 압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맨발 슛 팀목이요. 예. 아,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 아, 경기가 지금 잘 풀리고 있다, 안 풀리고 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멕시코가 지금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헤딩으로 오른쪽 네, 좋아요. 보셨습니다. 슛! 슛! 아, 이번에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구자철. 네, 박지웅 선수가 네. 지금 헤딩 잘 떨고 줬어요. 김창수 선수의 위치 선택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한 번에 롱패스. 멕시코 진영까지 떨고 줬습니다. 네, 공격 찬스예요. 자, 측면에서 반대쪽으로. 네, 좋아요. 뒤에 헤딩 그렇죠. 떨고 주고. 슛! 자, 구자철. 누굴 봅니까? 뒤쪽으로 흘러나왔다. 슛! 기성용 슛! 아, 골키퍼 아. 맞고 코너아웃 됐습니다. 보세요. 오른발에 기성용 킥. 김창수 선수하고 이쪽에 박주영, 남태희까지 완전히 공격가담을 네. 했는데. 자, 역습을 하는 네, 조심해야 아키노 멕시코 조심해야죠. 어,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 슛! 빗나갔습니다. 정성용의 선방. 네, 역시 믿음직합니다. 정성용 선수. 자, 멕시코의 반격, 공격수 3명. 네, 조심해야죠. 자, 우리 5명인데, 어, 한 번에 들어갑니다. 아, 빗나갑니다. 다행입니다. 어휴, 다행입니다. 자, 재빨리. 자, 뺏기면 안 돼요. 어, 역습입니다. 자, 수루 패스. 어. 자, 한 번, 자, 조심해야죠. 슛! 아, 빗나갔습니다. 오. 빗나갔습니다. 다행입니다. 결정적인 위기를 넘기는 한국. 0-0, 우리가 승점 1점을 일단은 추가를 했습니다. 골을 넣어줘야 돼요. 네. 왼쪽 높이 뛰어놓고 네. 세대! 네. 오! 아, 페널류 골키퍼 아, 정말 조금 시승했습니다. 네. 박주영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점프 보세요. 자, 저 키가 밀어내고 오른쪽 네, 나수아로 경경하네. 구자철 네, 이제 찬스죠. 자, 하프라인에서 네, 구자철 구자철 그렇죠. 저쪽 패스 못합니다. 네. 문자에서 좋습니다. 네. 아, 아, 페널류 골키퍼 다시 한번 참아내는데요. 주로 많이 그 브레이드 했는데 네.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바꿨습니다. 네, 자, 구자철 골 거둡니다. 센터 서페 네, 주위에서 지금 네. 빨리 가담을 해줘야 돼요. 자, 자로 보면서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슛! 네, 슛! 오호! 네, 자, 오른쪽 골 벗어납니다. 네, 기성용 선수 자,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네, 손에서 오른쪽으로 연결 구자철 짧게 골 빼냈고요. 뭐 상대 수비가 벌써 지금 6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메치고 들어옵니다. 네, 좋아요! 골! 네, 골! 네, 골! 골입니다! 네, 박주영! 네. 아, 선제골! 네! 자, 56분! 네, 후반전! 네,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크로스에 그림 같은 슈팅으로 네, 보이시죠? 네. 자, 수비 하나 제쳐놓고 네. 크로스! 자, 뒤쪽으로 돌아가는 아, 헤딩 슈팅! 아, 멋있어요! 예. 네, 팀 크로제 선수의 뒤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완전하게 다이빙 헤딩슛 네. 뭐 골키퍼 뭐 베날리오 선수가 두 명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네. 막을 수 없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아, 남태희 올려놓고 박주영 다이빙 헤딩 슈팅 네 베날리오 골키퍼의 왼쪽 빈 공간을 멋지게 노렸습니다. 네, 고 예. 상대를 우리 편 진영으로 끌어내면서 공격 기회를 노린 게 적중했습니다. 자, 안 되죠? 올리는 데어디스 아, 정성용 막아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정성용 안전하게 볼 처리. 역시 정성용 선수 이제는 아주 그 노림미까지 감독이 끝까지 이런 측면을 믿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멕시코전에서는 정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 안쪽에서 크로스 올라가 안 되죠? 자, 이 크로스를 허용하면서 슈팅을 허용합니다. 자, 스위스의 에메라가 자, 이 에메라가 선수가 계속해서 전방을 네, 그리고 있었는데요. 네. 아, 지금은요. 지금은 저 경기는 네. 좋았습니다. 아, 윤석영 그래서 네. 구자철 자, 구자철 돌파 당부가 할 필요가 네, 있겠죠. 구자철 수비자 치고 크로스 나무자리 아이쇼 골! 다시 김보경 네 김보경 김보경의 왼발이 드디어 추가골입니다. 네, 추가골 김보경 네, 저게 냄새를 맡는 겁니다. 네. 저게 아 왼쪽 네. 측면의 돌파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슈팅 네. 자, 구자철 선수가 왼쪽에서 돌파를 시도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렇죠 됐습니다. 연결, 네, 네, 바로 역습이에요. 왼쪽 측면으로 연결 바로 빠른 돌파 김보경 네, 수비 김보경 구내수에 네, 김보경 앞에 전면에서 세로다 네 구내수 골! 크로스바를 맞고 벗어납니다. 구자철 선수 구자철 아주 멋진 뭐,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네 김보경 선수가 돌파에 네. 자 경기 시간 네 종료 자 2-1 승리를 거두는 대한민국입니다.
아프리카의 강호 가봉을 상대로 8강 진출을 노립니다. 우린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초조한 건 가봉이니까요. 그렇죠. 한 번에 좋습니다. 킥 패스. 아주 좋은 패스예요. 박지영 좋아요. 아깝습니다. 예. 뒤쪽에서 약간 푸시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봉 선수가 하나 넘어져 있어서 중단될 것 같은데요. 자, 황석호가 안쪽으로. 네, 구자철 선수. 구자철 좋죠. 네. 가슴 트래핑. 다시. 자,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자, 김보경, 측면. 구자철. 윤석영 올려줍니다. 박지영 헤디. 샷! 아! 합니다. 아, 구자철 헤디 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뭐 일. 자, 뒤쪽으로 은둔부 쪽으로. 네, 다시 몰아냈습니다. 앞에서부터 네. 이제 앞에서부터 적극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우리 수비수들이 공격수를 두 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앵거그 안쪽으로 스루패스. 네. 아부바메양 조심해야죠. 반대쪽 땅골로 골키퍼 정성용입니다. 정성용 역시 아주 좋은 판단. 네, 앞으로 나갑니다. 좋아요. 그렇죠. 이 패스 괜찮습니다. 네. 윤석영 오버랩 백 반대쪽 땅골로 올라갑니다. 됐습니다. 뒤쪽 찬스. 아, 백성동 슛! 아, 높습니다. 백성동 아깝습니다. 그렇죠. 이제 무리할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서르반 90분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반대쪽에 지금 벌려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네. 비어 있습니다. 잘 이루어졌어요. 기성용 네. 좋습니다. 땅골로 그렇습니다. 자, 왼발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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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책입니다. 좋아요. 반대 걷어내고 있습니다. 반대에서 준비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야죠. 그렇죠. 올려줍니다. 네. 반대쪽에 슛! 아, 그럼 수비수 맞고 떨어지는 공을 잘 봐야죠. 그렇습니다. 왼쪽입니다. 박주영. 박주영. 박주영이 땅골을 흘렸고 때려야 되는데요. 슛입니다. 슛. 아, 높았습니다. 아. 박종우. 네. 자, 프리킥 찬스. 박종우가 담아 올립니다. 반대쪽. 좋아요. 아, 나갑니다.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박주영이었습니다. 박주영. 다시 한번 네. 괜찮아요. 박종우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 선수들 말이죠. 네. 볼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소유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왼쪽 자, 슛! 좋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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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선택골입니다. 골! 진동! 진동! 선택골! 네! 20골! 네. 네, 여기에서. 자, 우리 홍명보 감독의 선발 카드가 완전히 적중했습니다. 야. 왼발 슛 당해 그렇죠. 지동원이었습니다. 아, 그전 상황을 보죠. 네. 기성용 선수가 코너킥을 하고 볼이 오버됐을 때 네. 다시 준비를 했거든요. 자. 기성용 선수한테 오픈이 네. 되고 볼을 리드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움츠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벨라미가 땅골로 안 돼요. 슛. 그렇죠. 걷어냅니다. 아, 아니에요. 아, 이거 뭔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페널티입니까? 아, 경고도 주는데요. 자, 우리가 드리블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왜 경고입니까? 고의적도 아니고 지금 가슴을 맞았는데. 아, 이건 아니죠. 자, 아무튼 페널티킥이 허용이 됐고, 자, 우리 선수들 냉정을 찾아야 돼요.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한 골 앞서고 있기 때문에요. 자, 편안하게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램지가 갑니다. 슛! 네! 아, 못 막고 들어갑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영국의 공격입니다. 네. 싱클레어 왼쪽 측면. 자,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골키퍼가 잡습니다. 아, 이건 뭐예요? 네, 이건 아니죠. 아, 이걸 다시 페널티킥을 보네요. 야,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수비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당한 네, 몸싸움을. 지금 좀 전에 상황을 보면요. 네. 이 볼의 컨트롤이 길었거든요. 길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몸싸움이 있었는데 지금 전 상황에서는 지금 네. 반전은 막은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치사합니다. 이거 두 골을 PK로. 자, 두 번째 페널티킥. 램지 잡았습니다. 네, 막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정성용이 잡았습니다. 네. 이번엔 잡았습니다. 완전히 네. 읽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하늘의 뜻입니다. 네. 아, 골키퍼도 문제가 생겼나요? 네. 자, 우리도 골키퍼를 바꿉니다. 아, 충격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보시죠. 아주 정면으로. 아, 참 충격이 만들어야죠. 네. 만들면서 앞에서 민첩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영이죠? 박지영. 아, 접근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구자철 슛! 슛! 아, 다시 빗나가면서. 슛! 네! 아, 아! 골포스트를 비틀겨갑니다. 이야, 정말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구자철 선수가 인선에서 공간으로 빠져들어갈 때. 자, 지금 자. 지붕을 다 닫아놨기 때문에 선수들이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죠. 자, 하나 만들어야죠. 골! 골! 아,
놓칩니다. 아 조금만 정확했더라면. 아 우리 진홍원 선수인데요. 네. 아 그건 안 돼요. 자 오른쪽으로 스터리지. 어 되죠? 자 클레버리 스터리지 다시 잡습니다. 슛! 높았습니다. 어 어림없는 슈팅이죠. 그만큼. 자 마지막 수비 잘해야 되겠습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후반 연장전도 모두 끝났습니다. 첫 번째 키커 이쪽 왼쪽 아론 램지. 아론 램지 들어갑니다. 이범영 아 놓칩니다. 구자철 개의치 않고 극복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첫 번째 키커 구자철입니다. 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구자철 선수. 네. 저는 동작 필요합니다. 자 클레베리 슛. 아 방향은 잘 잡았는데요. 아깝습니다. 자 이 함성 귀에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백성동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 선수들 잘합니다. 네. 표정이 지금 경직돼 있어요. 네. 자 도손 갑니다. 막아 아, 옆으로 셉니다. 아깝습니다. 자신 있게 갑니다. 좋아요. 그렇죠. 어, 좋아요. 황석호.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벨지가 고향인 킥스 갑니다. 자 막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나. 방향을 잘 잡은 라이언 긱스 킥으로서 네.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죠. 자 박정호 갑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호 아유, 멋지게 아주. 해냅니다. 자 스트러지 이제 마지막 킥커가 되길 원합니다. 스터리지 갑니다. 자 주심한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이범영이 막았습니다. 막았죠.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이범영이 결국 해냈습니다. 결국 하나 스터리지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추첨하는 걸 완전히 이범영이 완전히 읽었습니다. 크리티코 누군가요? 아 규성룡. 자 규성룡입니다. 여러분 센틱에서 스코틀랜드에 활약하고 네. 있는 우리 규성룡 기계 달인입니다. 자 마지막 자신 있게 규성룡 갑니다. 골! 4강 4강입니다. 대한민국이 4강입니다. 4강에 갔습니다. 영국을 꺾고 4강 진출입니다. 바꿔주고 네. 이러면서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동원이 잡고 네. 치고 들어갑니다. 좁혀 들어가는 지동원. 지동원 안쪽. 그렇죠. 됐습니다. 헤딩. 자 헤딩 슛. 아 걷어냅니다. 아. 좋은 찬스를 놓치는 한국. 너무 아깝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돼요. 예. 너무 좋은 상황이었어요. 자 브라질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성 선수가 예. 돌아서면서. 여기서 그렇죠? 진동원이 헤딩으로 발이 좀 높았는데요. 아, 진동원 선수가 돌아서면서 김현성 장한도 들어갔습니다. 자 공을 잡습니다. 네. 진동원 쪽입니다. 그렇죠. 오버랩이 나가야 돼요. 슛입니다. 진동원 높았습니다. 아, 슛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진동원 강력한 슈팅 괜찮아요. 아주 네. 좋습니다. 저렇게 과감하고 자신 있는 슈팅을 먼저 30분을 넘었는데 지금 40분이 다 가는데도 이렇게 네. 할 공격 실마리를 못 자, 잡고 네이바르가 네, 앞쪽으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오스카 그렇죠. 치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오스카. 나와야 돼요. 지금 안 돼요. 자, 오른쪽 자 슛 아 들어갑니다. 선취골 허용합니다. 브라질의 호물루의 선취골입니다.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수들 이제 전반전 추가 시간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사실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지금 네, 자 안쪽에 뚫렸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슛 높았습니다. 살짝 빗나갑니다. 지동원 선수죠. 지동원의 슈팅. 네, 지동원 선수가 지금 슈팅 찬스를 많이 잡고 있어요. 네. 이게 안 될 정도로 네. 우리 선수들 지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가운데 박주영과 김기희가 몸을 풀고 다시 벤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잘 끊었죠? 네. 자 산드로가 앞쪽으로 네. 네이마르. 자 안쪽. 자 돌아서기 직전 잡아야죠. 네이메로 밀착 해야 돼요. 네, 자 땅볼로 깔아줍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슛 아...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골을 허용합니다. 밀착 해야 됩니다. 네, 후반전 12분입니다. 네, 기성용 선수가 따라갔지만은 사이드 쪽으로 골을 몰아내서 네. 사이드 쪽에서 우리가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어요. 자 네이마르 쪽입니다. 왼쪽 아, 조심해야죠. 가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네이마르 치고 가만. 나오면서 아 그 정면 연결됐습니다. 자 스루패스 자. 골키퍼 골키퍼 아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골이 터집니다. 레안드로 다미앙의 세 번째 골입니다. 3대 0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후반 90분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3, 4위전은 일본과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잘 싸웠습니다만은 자 3번째로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 선수들 몸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빠르게 윤석영 네. 일본 지상 왼쪽 중이어서 아 그러다 볼 터치하는데 일본 선수 풀 맞은 것 같은데 그냥 직진 진행이 됩니다. 그대로 아 저건 좀
네, 저건 세밀하게 하라는 네. 그런 지시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약간은 지금 수세적인 상태에 있는데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1번 우리 네, 왼쪽 진영 뚫고 오른 사이에 무려서 골 내쳤습니다. 네, 한번 더 골 쳤습니다. 박진 해야 돼요. 일단 해야 돼요. 한도 드리블 수비 세 명 해야 돼요. 그렇죠. 슛! 슛!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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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입니다. 박지영 솔직거 1대 0. 네. 박지영의 단독 드리블. 네. 한 번에 길게 이어진 패스. 그렇죠. 자, 여기서 1대 정말 좋은 몸동작을 보여줬어요. 일본 슛 세 명을 제쳐. 야, 정말 멋진 박지영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천재적인 골이었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경기를 펼쳐줬었는데 하고 기성용 선수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다시 한번 일본 주장 펼쳤고 슛! 아, 윤석영이 공격에 가담해서 대한민국 수비 길목을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른쪽 중간 쪽으로 파고드는 일본. 야마구치 지금 미들필드에서부터 이렇게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츠! 아, 조심하네요! 오츠! 쭉! 정선혁 골키퍼! 아, 좋습니다! 했습니다. 네, 역시! 정확히 임팩트가 되진 않았어요. 됐어요! 슛! 슛! 골! 골! 구자철입니다! 구자철 2대 0! 네! 구자철 선수 예선전에서부터 자 이번에도 최전방으로 한 번에 이어지는 그렇죠? 거였어요. 네. 패스 받아서 구자철 멋진 골입니다. 완전 골키퍼를 말입니다. 네. 지금 고구호 골키퍼의 역방향으로 꽂아넣는 토켓슛이었습니다. 일본 중앙 수비가 따라붙었습니다만은 수비 제치고 왼쪽으로 홍명보 감독 확실히 찬 듯 네. 손을 펄쩍 듭니다. 네, 아주 이제는 완전 세기 골이고요. 또 한 번 공 잡은 대한민국 빠져듭니다. 네. 김보경. 네, 만들어야 돼요, 이제. 다시 한번 구자철 들어갑니다. 톡톡톡 치고 들어갑니다. 아, 수비. 네, 뭐, 슛! 이번에 왼쪽으로 살짝 흘러갑니다. 네, 구자철. 좋아요. 지금 구자철 선수 이제. 다시 한번 구자철. 왼쪽 뚫고 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전제 시십니다. 이제 슛! 골! 아, 이거 킥볼 때 맞고 튀어나오는군요. 슛! 슛! 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동메달입니다. 아,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너무 기뻐하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죠. 64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획득하는 대한민국 축구 올림픽 대표팀.